정말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8년도 준비를 했었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성적보다는 또 결과보다는 일단 팀을 좀 만들어야겠다. 또 성남FC라는 팀을 정말 좀잘 만들어서 많은 팬분들에게 성남FC 선수를 좀잘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18년도에 선수들과 같이 함께 정말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 경기 임했었고 또 훈련도 열심히 했고 정말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면서 저희가 승격이라는 그런 또큰 행운이 저희 팀에게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를 지지해주는 많은 팬분들께 정말 감사함을 또 전하고 싶고 18년도에 정말 많은 걸 얻었던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감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에 대해서도 계속 하나라는 팀을 좀 계속 만들고 싶어요. 저는 또 말의 힘을 좀 굉장히 좀 믿는 편이거든요. 처음에 그냥 우리가 외치는 구호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선수들 간에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또 좋아지려면 또 팀이 하나가 되려면 일단 말부터 또 행동부터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훈련 전에 또 경기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선수들과 대하고 있고 또 선수들끼리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이적해 온 선수도 있고 또 용병 선수도 있고 또 기존 선수도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잘 융합을 하려면 일단 저희가 먼저 말을 저희가 또 그런 정신을 성남FC 정신을 선수에게 심어주는 부분들이 선수들에게 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항상 그런 것들이 좀 몸에 배어 있고 또 인식이 된다면 또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항상 이겨낼 힘도 생기고 또 팀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더 배가시키려면 저는 좀 말의 힘을 굉장히 좀 믿고 있고 또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좀잘 따라와 주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 은수미 구단주님이 항상 성남은 항상 하나된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좀 같이 이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. 저희들은 이제 2부에서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선수들하고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여기 와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선수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1부로 이제 올라온 12위 팀이다. 12개 팀 중에 제일 밑에 있는 12위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. 우리가 동계훈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순위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동계가 끝나고 리그가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하냐에 따라서 또 순위가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다. 우리가 이 동계훈련을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고 나중에 동계훈련 준비 잘된 상황에서 리그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지는 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다. 그리고 지금 어떤 주위에 뭐 얘기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된다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. 또 성남FC만의 길을 가야 되고 또 앞으로도 항상 또 시민 구단이다 보니까 주위에 말들도 많이 나오고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되고 앞으로도 항상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고 또 어떤 누가 도전해 오든 아니 우리가 도전자 입장이 되든 간에 우리는 우리 것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. 그런 부분들을 선수라고 좀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뭐 좋은 얘기든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든 간에 저희는 아마 저희가 하고 싶은 거또 해야 되는 부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독 입장에서는 팬분들과 함께 하고 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경기 그런 날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희가 있어야 될그 자리는 저도 원했던 그 자리고요. 앞으로도 이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